요즘 운전할 때 에어컨부터 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창문 닫힌 차 안에서 에어컨 켰을 때 얼마나 빨리 졸음이 몰려오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부딪힌 차량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17톤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고 운전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양산에선 SUV 차량이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뒤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어제 난 사고로 졸음운전 탓으로 추정됩니다. 여름철엔 특히 졸음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에어컨도 장시간 틀어놓으면은 그것도 피곤이 와요. 에어컨이랑 머리가 띵 해요. 실제 지난해 여름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에 달했습니다.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차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뇌에서 필요한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잠이 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이 측정 장비를 통해 직접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닫은 채 운행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이산화탄소는 환경부 권고 수준을 넘어섰고 몽롱하네 이제 머리가 띵해 요대로 가면 한 30분만 가면은 좋을 것 같아. 시간이 더 지나자 9000ppm을 초과합니다. 민감한 사람의 경우 일부 신체 기능의 저하를 우려해야 할 수치입니다. 온도가 상온일 때더 많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주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기 어려우면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외기 버튼을 누르고 졸리면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운전하라고 조언합니다. SBS 배정훈입니다.